영해인 의원이 진보연합을 구축한다는 발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됐습니다. 지역구 한번 출마해본 경험도 없는 게 비례를 구걸해? 남들은 개고생해가면서 지역구 기반을 닦으려고 굽신거려가면서 지역민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얌체처럼 비례대표 자리만 노리고 손쉽게 금배지를 따려고 해? 그리고 또 이탄희 의원에게는 이런 식으로들 비아냥되죠. 어디서 지 맘대로 안 된다고 땡깡이야? 연동형 채택을 안 하면 지역구 다 내려놓겠다? 그 권력이 네 거야? 당이 밀어줘서 지역구 기반을 다 닦아줬더니만 지 맘대로 내려놓겠다고? 그거 실제 민주당이 닦아놓은 거지 네가 혼자 한거 아니다? 그런데 대체 지역구라는 것이 뭐길래 지역구를 안 뚫겠다는 이유로 용해인이 욕먹고 지역구를 걷어찼다는 이유로 이탄희가 욕먹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지역구를 뚫어야만 진짜 국회의원이고 비례로 입성한 국회의원은 얌체라는 식의 기준은 합당한 것인가? 저는 위와 같은 인식은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는 의원들이 사라지고 구태의연한 지역구 대물림에만 집착하게 되는 대한민국 특유의 병폐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체계는 서양에서 왔죠. 그런데 정작 그 뿌리인 서양에서도 지역구가 진짜고 비례는 들러리야라는 인식이 있을까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오히려 북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전 국민 표심의 불비례성을 줄이는 것을 더욱 큰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례제를 중심책으로 두고 지역구를 보완책으로 두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경우 하원 의원, 즉 비례대표제로 뽑힌 의원들만이 단독으로 법률안 발의권과 수정권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로 뽑힌 상원 의원들은 어떠한가? 법률을 수정할 권한도 없고 발의할 권한도 없으며 오직 거부할 권한만을 갖게 되죠. 왜 그렇게 해놨을까? 지역구의 이득만을 대표하는 의원이 나라 전체의 이득을 위해 발의된 법률을 함부로 발의하거나 수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비례로 뽑힌 의원들에게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지역구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인 아렌트 레이파르트가 2012년 민주주의의 양식이라는 저서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북유럽 정치 선진국들, 네덜란드나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비례제를 중심으로 두어 표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제1목표로 추구하고 지역구제는 그로 인해 부족할 수도 있는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여 표심의 불비례성을 1%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표심의 불비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실제 유권자의 정책 지지도가 의원 구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정도를 불비례성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불비례성이 낮을수록 유권자의 표심을 국회 구성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의 불비례성을 지닌 것으로 집계되었느냐? 21.97%. 집계된 주요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표심을 국회 구성에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북유럽 정치 선진국들의 20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체 왜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가? 예, 그게 바로 지역구에만 얽매이는 대한민국 특유의 왜곡된 정치의식 때문입니다. 지역구라는 벽을 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표의 가치가 0이 되어버리는 시스템. 즉, 지역구의 벽을 넘는 과정에서 심각한 표심의 왜곡이 발생해버린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일꾼만을 뽑는 행사가 아닙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한 가지 목표가 일단 존재하고, 동시에 지역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전체의 정책 기조에 영향을 끼칠 정책 대표를 선출하는 것. 이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행해지는 게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애초에 지역구를 뚫어야만 진짜라는 인식이 너무너무 강해서 비례제가 지역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의 비례대표제는 그저 거대 양당이 정치 신인을 소개하는 정도의 악세사리 역할 정도에 미치고 있죠. 뭐 화제성 있는 유명인을 영입해서 앉혀놓고 흥행을 노려보려는 얄팍한 광고 전략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지역 중심주의나 무사 안일, 구태의연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지 오래되었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단지 지역주의에 얽매인다 뿐 아니라 참신하고 혁신적인 정책 그 자체가 등장하는 것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 독일처럼 지역 대표성과
전국구의 표심 반영,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치체제 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용해인 의원 같은 분이 나와서 기본소득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오직 자기 정책의 선명성만 가다듬으면 돼요. 그 정책의 선명성과 합리성이 매우 뛰어나서 전국 단위로 그 정책에 대한 지지가 곳곳에서 모인다면 그 표들의 수가 모두 합산됩니다. 지역구의 벽을 뚫지 못했다 해서 맥없이 사장되어 버리거나 하지 않죠. 그 합산된 표의 양이 충분하여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음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구도에서는 어떠한가요? 무조건 일단 거대 양당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공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팔자에도 없던 자기랑 연고에도 없던 어떤 지역에 가서 막 휜거리면서 결국 상대 거대당 후보까지 이기고 나서야 악역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비교해봅시다. 무조건 지역구를 뚫어야만 의원이다 라는 제한 조건이 있는 그런 정치 환경과 지역구는 선택일 뿐 정책만으로 승부하여 전국적인 지지를 모으면 그에 상응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정치 환경. 지역구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지 하나만을 신경 쓰며 그것의 혁신성을 항상 날카롭게 가다듬어야만 하는 환경. 둘 중 어떤 환경에서 정책 하나로만 승부하는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나오겠는가? 사실상 답은 뻔한 것이죠. 자, 독일에서는 가능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했던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는가의 문제죠. 독일은 대표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한 나라죠. 뭐 독일만의 자랑스러운 발명품이에요. 독일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이벤트의 목표가 두 가지라는 것을 국민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지역의 이권을 대변해줄 지역의 일꾼을 뽑는 한 가지의 축, 그리고 나라 전체의 국정기조를 이끌어갈 국가의 일꾼을 뽑는 또 한 가지의 축. 지역구제는 본질적으로 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와 무사 안일주의.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이 두 가지의 문제에서 매우 안전하죠. 그래, 지역구로 뽑히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지역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뭐 지역구 당선에만 골몰을 하느라 혁신 정책을 내는 데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에겐 국민의 정책 지지가 모이면 그에 연동하여 비례대표자 수를 보장해주는 자랑스러운 연동형제가 있잖아. 지역구와 무관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훌륭하고 참신한 의원들이 우리에게는 많고 그 목소리의 내용만 좋으면 전국적인 지지가 표로 반영되는 합리적인 길이 열려있어. 그래서 안심이야. 예, 그들은 한쪽의 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 이기주의와 비혁신성이라는 단점이 연동형 비례제에 의해서 충분히 상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안심하고 자신들의 제도를 믿을 수 있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편안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편안한 이유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를 국민들이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 문제제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느긋한 거죠.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는 하나의 축, 이것 하나만으로 국회가 굴러간다는 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한심한 절름발이 같은 운영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지조차 못해. 비례대표제가 그저 화제의 인물이나 영입해오는 그런 마스코트 쇼로 전락해버린 이런 환경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노력을 덜 들이고 재선을 노리는 방법은 혁신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가다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지역구의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을 어떻게 강화시켜볼까 궁리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국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국회가 그에 발맞춰서 변할 겁니다. 이미 국회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무관하게 한번 개혁의 길을 갔다 왔어요. 노무현으로부터 시작된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정부가 들어서서 나름 최대한 되살렸던 결과 잠시나마 우리는 독일처럼 합리적인 비례제 활용안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제자리이다 보니까 결국 제도적으로도 제자리로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기껏 실현시켜놨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 국회의원들도 더 이상 이상만을 위해서 불리한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야 만 것이죠. 국민들의 의식 자체가 그것에 발맞추지 못하다 보니 어렵게 이루었던 성취에 심각한 퇴행이 일어나도 국민들은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퇴행이라는 인식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니 결국 국민들도 유불리에 의해서만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국힘당은 국힘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현 시점의 유불리, 즉
자신들의 집권에 유리하냐 아니냐로만 판단하자면 당연히 병립형이 선택되거나 아니면 대놓고 저지른 위성정당 꼼수가 선택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퇴행을 탓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국민이 그걸 누릴 수준이 되지 못하면 그저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상황에 그칠 뿐이죠. 지역구에만 얽매이다가 가장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극악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걸 개선시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쉬운 일이지만 위성정당 없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제는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에 비추어 아직은 너무 높은 수준의 세련된 제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병립형으로 퇴보시키려고 했을 때 또는 대놓고 저지르는 위성정당 꼼수가 등장했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막아서려고 했던 그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진영에서만 유리하다면 그게 정의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각 진영의 입장임을 우리는 그저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아쉽지만 우리에게 맞는 모습이라면 받아들여야죠. 국민을 보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차원의 명분일 수 있으며 국민이 그 정도 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그 격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대의에는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차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에 대한 반영도 충실해야죠. 저는 점진적인 사회 개량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방법론은 하루아침에 정해진 저의 입장인 게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해버리는 화끈함, 바로 이 화끈함에 대한 지향이 항상 앞섭니다. 그러나 항상 확인했었죠. 사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무슨 12.10이나 5.16 같은 군사반란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 민주적인 사회 개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짧은 인생 속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진성은 결국 국민들의 의식과 발맞추어 가더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갑자기 이례적인 천운이 따라줘서 국민의식에 걸맞지 않는 너무 좋은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어딘가에 무리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기에 국민적 의식 수준에 걸맞지 않는 훌륭한 대통령을 맞이했던 우리 국민들은 살아생전에 그분을 그렇게도 홀대하다가 최소한의 인간적 품격, 인격적 존엄마저도 모두 무너뜨리는 수준으로까지 유린되도록 방치하는 지경까지 갔고 그 결과 모두에게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던 과거가 있죠. 결국 격에 너무 맞지 않게 좋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개혁 세력과의 마찰 속에서 생기는 나비 효과가 어떤 의도치 않는 병폐의 씨앗을 퍼뜨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괜히 명분 그 자체에 집중했다가 이탄이나 용해인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신념주의자들이 의도치 않는 유탄을 맞는 것을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역사는 진보합니다. 그게 설사 더딜지라도. 그리고 그게 더딘 이유는 추진의 주체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추진의 선봉에선 바로 그분들은 언제나 투철해요. 언제나 헌신적이고 자기 한몸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혁의 길을 걸어 나아가다 보면 구간구간마다 드물게 개혁의 피치가 상당히 높이 잡히는 천운이 내린 그런 운 좋은 구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전체 역사의 진보가 더딘 이유는 그게 국민의식과 발맞추지 못한 과도한 수준이었을 경우 또 결국은 국민 수준에 맞춰서 적당히 퇴보하는 구간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입니다. 개혁의 에너지가 국민 수준을 넘어서서 발휘되던 과열의 기간에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잠시 선거제도 개혁을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열기가 식고 국민의식이 아직은 거기까지 연결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그에 발맞추어 퇴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개혁의 선봉에 섰던 자들의 입장으로선 그게 참을 수 없이 부당해 보이겠죠. 걷어 차버리고 싶겠죠. 하지만 그런 퇴보와 진보를 왔다 갔다 하며 결국은 이상을 향하게 되는 게 역사의 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타는 가슴을 속에 품고도 냉정한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 그 괴리를 현명하게 잘 소화하는 것이 신념주의 정치인이 오랫동안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현명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역사 진보의 기전을 냉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이상주의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가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정치 생명이 끝나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탄이나 용해인 등의 본질에 주목하는 신념주의자들이 이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현명하게 처신하여
적당한 시점에 역사의 훈풍을 만나 시대의 부름을 받고 환하게 꽃피우는 날이 오기를 마음 깊이 염원합니다. 특히 이탄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단지 이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적절한 국민의 성숙과 발맞추어 갑시다. 그때까지 차분하게 내실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주의의 불길 속에서 스스로 타 죽어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국민은 언젠가 그곳까지 간다는 역사적인 펀데멘트를 믿고 나아갑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